이렇게. 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고, 그러니까 강당 중개 회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아주 좋은 겁니다. 이렇게 이제 강당에 이렇게 나, 여기 보면서 하는 거야. 선생님 이거 나오는 건 아무것도 몰라. 근데 여기서 있다가 선생님 애들을 쳐다보는, 얼굴이 애들을 쳐다보는 순간 저건 딱 저렇게 바뀌어요. 얼굴 방식이에요. 아니면 포인트예요. 올라가면 커져. 여기서 뭐 다음 장이 이렇게 되고 또 하는 이렇게 그냥 일반 강의처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제 카이스트에서 내가 해보니까 이 우리 장비 여기 있고 여기서 얘가 세미나 이렇게 해. 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보더라고. 줌이잖아요, 줌. 그리고 도스코는 여기 다 나오니까 저기 보이지도 않아. 여기서 보면 작게 보여. 그러니까 우리 서버를 가지고 전자교탁에 사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 안에도 저게 되고 앞에 앉은 데만 여기 보지 안 봐요. 이런 방식의 문화를 해서 여기 학생이 이제 있는데 자, 이제 선생님이 서서 하면 선생님 말씀 들으시다 보면 앞에 볼 때는 반대편에 쳐보세요. 이렇게 나와요. 크게 그다음에 나오다 이게 여기 앞에 책상에 나오는 여기서 오래 있으면은 저쪽 여기서 바뀝니다. 선생님이 따라서 저쪽 스크린 한번 볼래요?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싹 커져. 스크린 돼서 제일 단계는 이것을 만드는 거지. 거기다 뭐 이런 걸 할래, 이런 걸 할래,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. 이런 걸 할래. 그래서 멋있는 스튜디오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키워주고 다 카메라로 해요. 그 사람도 더 키워주려면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더 들어가면 돼. 이렇게. 이게 카메라맨들이 하는 거 똑같이 이거잖아. 이거 하고 여기다 이제 가상 칠판을 넣어서 PPT를 여기 가서 이제 다음 장 하면서 이게 세팅이 딱 끝나면 이게 AI 모드예요. 여기서 저걸 봐. 딱 변했잖아. 여기서 앞을 봐.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무것도 안 하고. 그러니까 강사가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탁 본다고 전시장에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. 이 특허를 낸 거야. 이거를 모션 캡처를 하는 거 맞죠? 눈, 에이밍. 아, 눈을 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을 보면은 저 스크린이. 앞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시장에 옆에다 해놓는 거야. 교실에 저거 해놓는 거야. 그러면 세미나 할때이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.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안에 가서 이 카메라 상태에서 여기서 그이저 세팅에 가서 여기다가 그 호리진탈 트래킹을 온 시켜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센터로 가요. 제가 알아서 옮겨. 트래킹 카메라 안 쓰고. 선생님 이 프로젝터하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교탁하고. 전자교탁하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그래도 항상 조자리에. 항상 조자리에 놔서 도망이 안 나가게. 전자교탁에서 프로젝터 사이만 보통 왔다 갔다 하잖아.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. 그때 저렇게 딱 켜주면 되니까 일반 카메라. 그럼 여기 와서 이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거 하는지도 몰라. 그냥 강의하면 저렇게 생긴다.